익숙하시다. 내가 이제 대나무에다 익숙해지려고 계속 쓰고 있어서. 제가 쓱 긁어서 딱 떼내는 거 이거 안 가르쳐드렸는데, 어우, 스스로 터득 하셨어. 아니, 이거는 집 맨날 유토로 인체 조종하다 보니. 그거 있잖아요. 그거 다음번에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은 사진 찍어서 보여주시면은 제가 다음번에 혹시 작업 그저 산세트 다음 산세트 작업할 때 그때 같이 할수 있을지 없을지 그거를 그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선물이나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. 혹시 아까 얘기하셨던 거 있잖아요. 안 만드시는 거. 아, 그런 거 통은 아니고 기계. 총이었는데 기계 통이었는데. 아니, 어차피 제가 지금 만드는 건다 사실 큰 종류가 1대, 사이즈가 1대 11짜리거든요. 근데 어차피 도료 쓰는 거는 제가 도료는 맨날 쓰는 거고 다 있으니까 그거 사진, 제품, 그, 저기, 사진이나 다음번에 현물을 보여주시면 제가 다음번에 할때 뭐, 조립은 직접 하실 수 있잖아요. 그러면 도색은 제거 할때 같이 해드릴 수 있으니까 그거를 미리 한번 보여주세요. 그래야 견적이랑 시켜드리면 되죠. 아, 저런. 혹시 모델이 마음에 드시면은 드리려고 했어요. 저희 1대11짜리가 아마 그게 좀잘 없을 거예요. 제가 하는 나 작은 거랑 저 사이즈 중에서 제일 작은 건데 이게 진짜 용도 너무 그러니까 12분의 1 거고. 언제까지 찍으세요? 작년에 여행 갔다 제 말이죠. 왔었는데. 어우, 너무 능숙해요, 진짜. 야, 진짜. 맨 처음에 잡아갔을 때하고 완전히 달라지셨어요. 그렇죠. 네. 아주 자연스럽게. 이게 1대2이나 1대3만 해도 참 이거저거 하기가 괜찮아서 1대10이면 근데 이렇게 해야지 나중에 손질도 편해서. 그러니까 만들어 놓을 때 이렇게 엄청 보인다. 부드럽게 조형을 해놓으면 손질하기가 쉬운 거 훨씬. 선생님 저 이제 다시 도색해도 되겠죠? 아니, 그럼 왜 가셨어요? 안 가려도 괜찮은데. 내가 문제였나? 혹시 아까 흘러내려갔어요, 왜? 이게 뭐가 아니야, 아니야. 이게...